가수 김창열이 19살 아들 김주환 군과 함께 온양 박사를 찾는다. 내달 6일 채널A 온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김창열과 아들 김주환 군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을 예정. 선공개 영상에 따르면 아들 주환 군은 아버지 김창열 앞에만 서면 얼어버리는 게 고민이다. 소통이 쉽지 않은 이들 가족은 벼랑 끝에 섰다고 표현될 정도인데 김창열의 아내 장채희 씨는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소리도 질렀다가 쿵쿵 때렸다가 큰 소리를 내더라. 그걸 아들이 다 지켜본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한 군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김창열이 장채희 씨와 2003년 결혼해 2004년 낳은 주한 군은 처제 아들이고 부부에게는 2013년 태어난 둘째 딸이자 막내인 주아가 있다. 평소 김창열은 스스로를 딸바보라고 칭하며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반면 아들에 대해서는 말투부터 엄격하게 하는 등 서로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방송에서 공개되기도 했던 바. 아들 주한 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 김창열이 어려웠던 듯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고 부자는 공통의 관심사인 게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 군은 185cm의 큰 키에 훈훈한 외모로 유명 모델 에이전시의 러브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수현 닮은 꼴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곽상아 콜론 쌍거 곽의 터프 포스트 폐약.